여기부터 보면 이 호로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월드 체인지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사물수품과 과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편집한 거죠, 이 사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쿤에 대한 비판을 했던 게 93년에 나온 책인데, 여기서 이제 쿤이 또이 책의 뒤에다가 자기가 그 여러 사람들이 썼던 그 반론과 비판을 보면서, 자기의 그 후기를 또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이거부터 보죠. 그러면 여기 전부 다 그, 이 쿤이 그, 이제, 했던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쿤은 이제 그 자기가 생대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이론에 대한 어떤 비교가 가능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포포하고 의견을 같이 할수 있다. 왜? 처음에는 참으로 여겨졌다가 나중에 반증돼가지고 폐기되는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론이 처음 이론보다 정상과학의 어떤 그이 실행, 즉 퍼즐 풀이를 하는 도구로서 더 낫다고 한다면, 그거는 더 그, 말하자면 그 진보했다고 볼수 있는 거지. 나는 여기에 대해서 그 포포하고 같은 생각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대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쿤이 진리 개념을 다 포기한 건 아니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진리 개념을 완전히 폐기한 건 아니고, 하나의 정상과학 내에서는 진리가 존재하는 거죠, 분명히. 왜냐하면 그 정상과학 내에서는 그 정상과학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풀이가 있고, 그 문제를 잘 푸는 게 좋은 과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막 경쟁을 하면서 그 문제풀이를 잘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정상과학 내에서는 진리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진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나 진보라는 개념을 거부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상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쿤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상대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쿤과 포퍼가 그 이제 의견을 같이 하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죠. 지점들이 있죠. 그래서 쿤은 그 자기가 그 하나의 패러다임 내에서, 그러니까 정상과학이 패러다임이니까 곧그 하나의 패러다임 내에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더 나은 과학과 그렇지 않은 과학이 존재할 수 있다. 그거는 발전이라고 보고, 그건 진보이고, 그다음에 그거는 진리라고 볼수 있다. 그런 거를 인정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과학 철학자들은 이제 거기까지만 그 얘기를 하지만 자기는 또 다른, 거부하는 또 다른 단계가 있다. 그것을 이제 이 과학 철학자들이 자꾸 어떤 과학 이론이라는 것을 자연의 어떤 디스크립션 또는 자연의 투영이라는 식으로 보는데 그거 아니다. 그래서 그 아웃되어, 저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디스크립션이라고 자꾸 비유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런 맥락에서 볼때 이제 그 어떤 그 참과 거짓의 개념을 얼마나 또 자연을 잘 투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또 이론의 그 진리에 더 가까우냐 아니냐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자연에 대한 투영이라는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런 거 어디 찾을 수 없다. 무슨 뭐 자연에 대한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이걸 다시 해설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한 패러다임에서는 어떤 그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 설명이 될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이어 이걸 넘어서게 되면은 사실은 그이 어떤 진리에 대한 무한한, 그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쿤은 자기가 일단 그 상대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런 하나의 패러다임 속에서 과학의 발전이나 진보를 자기는 인정한다. 이게 때문에 완전히 진보나 또는 발전 또는 참과 거짓에 대한 걸 전부 다 부정하는 게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즉 상대주의자가 아니라고. 네, 그래서 그이어이 호로위치가 쓴 책의 후기에서 이제 이런, 그게 이제 또 공약 불가능성이냐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정말 진리와의 거리를 0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근접하느냐, 이걸 이제
진리 근접성 가설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포퍼가 주장했던 진리 근접성. 포퍼는 과학이 완전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끝없이 진리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점에는 인정을 했죠. 실증주의는 과학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진리를 모두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퍼는 완전히 진리에 도달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무한히 거기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 이것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퍼를 실증주의로 볼 거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저는 뭐 실증주의 한 조금 더 세련된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가 포퍼를 잘 전공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진리 개념을 버리지 않았죠, 포퍼는. 그런 그즉 여기서 진리는 대문자 진리,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즉 절대 진리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이거는 뉴턴적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그 전통적인 과학에 대한 관념.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이 세상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그 믿음이죠. 그래서 이 세계가 설명 가능하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 세계가 설명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인데, 근데 이제 쿠는 일단 그런 식의 얘기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바로 공약 불가능성 때문에 그렇죠. 패러다임이 바뀌면 문제가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그전 패러다임에서 또는 그 다른 패러다임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었던 진리 개념이 바뀐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뉴턴과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공약 불가능성 개념에 의하면 사실상 그런 단순한 비교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똑같은 어휘를 쓰더라도 그런 어휘를 가지고 충분한 논쟁이 벌어지기 어렵다. 우리 이미 앞에서 봤죠.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과연 똑같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이게 과연 논쟁이 되겠는가?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전제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뉴턴은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가정했고 똑같은 시간 공간 개념을 쓰지만 아인슈타인은 시공간 연속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봤듯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가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로서 그 뉴턴식으로 또는 뭐그그 이후에 어떤 패러다임에 사용되는 의미로 잘못 이해되는 측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그 개념적 어휘사전이 잘못 적용될 경우 우리들은 그게 달라지면 어떻게 그게 표현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약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결국 거기서 이런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설수 없는 그런 매우 중요한. 그래서 이 상대주의 문제에 대해서 쿠는 계속 그 상대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보고 이제 합리주의를 버리는 거야. 또 이런 그 질문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합리성 부분이 또 이제 나오죠. 사실 쿤에게 제기됐던 그런 그 물음들, 그걸 계속 이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의 권위를 정말 훼손하려고 한 거냐? 아니다. 그다음에 쿤이 그러면 완전 상대주의냐? 쿤은 자기가 상대주의가 아니다라고 계속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공약 불가능성 개념을 포기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합리성 문제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쿤이 나중에 말을 여러 번 바꾼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완전히 다른 another world에 살고 산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비교 자체 불가능하냐, 그 패러다임과 패러다임이 이제 비교가 불가능하고 완전히 비교가 할수 없고 또한 소통도 안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후퇴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그 합리성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안 해킹은 그 50주년 기념판의 앞에 붙은 해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쿤이 합리성 자체를 부인했는가? 해킹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쿤이
사실은 합리성을 포기한 건 아니다. 이제 여기서 이런 이제 부분들 얘기하는데, 이론이 예측에서 정확해야, 정확성이죠. 모순이 없어야 된다. 정합성. 그다음에 적용 범위가 넓어야 한다. 뭐 이런 거. 확산성.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질서 정연하고 정합적으로 제시하고, 그다음에 효과적이어야 된다. 이제 이런 다섯 가지의 어떤 가치를, 밸류죠. 가치를 제기합니다. 이 가치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이제, 푸는 가치라는 개념을 이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건 바로 합리성을, 토대로서의 합리성을, 이제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은 어떤 패러다임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다. 가치죠. 그래서 이런 가치들은 이 역사학자는 물론이고 과학자 공동체 전체가 다 이제 공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해킹은 이런 맥락에서 특히 쿤이 이제 후기에서 그런 얘기도 쓰고 그 앞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쿤은 합리주의자다라고 해킹은 얘기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쿤은 합리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만 그것이 어떤 합리성이냐? 그 합리성의 여러 가지 요건들을 근데 이제 그 바로 뒤에 요게 이제 또 핵심이죠. 근데 이러한 정확성, accuracy, 그다음에 simplicity, 그다음에 다산성 뭐 이런 등등의 가치로서 기능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또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그 이런 것들을 인정했다고 해서 이것이 똑같은, 이걸 다 인정하고 이런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 똑같은 이론이 탄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건 우리 앞에서 이미 살펴봤죠. 규약주의에서. 이 똑같은 이 지점들을 다 만족시킨다고 해서 하나의 선이 그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많은 선, 그 각각의 관찰 데이터를 만족시키는 그런 이론들이 무한히 많은 이론들이 생겨날 수 있고 그 중에 어떤 하나의 이론이 선택되는가는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선택된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 개념. 그래서 쿤은 사실상 이런 합리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합리성 개념보다는 새롭게 그 합리성을 재규정했다라고 볼수 있지 않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저는 합리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전에는 굉장히 어떤 고정적인 단일한 합리성이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훈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그런 합리성들이 기본적인 규준들을 만족시키면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즉, 여러 개의 합리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합리성에 대한 이해에서도, 이제, 해킹도 그런 말을 했지만, 합리주의자이지만, 그 이전의 합리주의와는 또 다른 그런 재규정 또는 재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쿤은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죠. 과학은 엄밀한 명제들로 이루어진 그런 합리적인 체계가 아니다.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막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런 합리성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합리성과 다른 맥락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열어놨다는 얘기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계속 이 합리성 부분을 좀더 살펴보면, 이 호르위츠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잘 해줍니다. 이 이론 선택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죠. 이론 선택.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학 이론이, 우리는 지금 하나의 단일한 이론, 어떤 이론의 이 주창자 내지 그 공적, 으로서 한 사람을 뭐 뉴턴의 또는 뭐 패러데이의 다윈의 진화론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붙여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개의 이론들이 나타났고 그런 이론들 중에서 어떤 하나의 이론이 채택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사실 그 과학 지식사회학이 이제 그런 걸 많이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오늘 아마 마지막에 잠깐 제가 얘기하고 말 텐데. 그래서 이론을 선택한다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누가 어떤 전지자적 관점에서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복수의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이론 중에서 어떤 것이 참으로 간주되고 어떤 것이 false로 간주된 이런 과정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학 철학이 이제 굉장히 이런 그 부분에서 중심적인 그 주제가 되는데 어떤 이론 선택을 했을 때 기준이 뭐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합리성 같은 기준이 이제 그런 기준인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호르비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한 포괄성, 정확성, 간명성, 비모순성, 이런 기준들, 이게 바로 쿤이 열거했던 가치들과 같은 건데, 호르비치는 이런 선택이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얼마간 합리적이지만, 이런 요인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의 경중을 잴 만한 일정한 정확한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그냥 이걸 딱 어디다 계산기에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딱 하고 답이 나오는 이런 식의 것은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세상에. 뭐 이런 요건, 이 요건 주고 요즘 같으면 뭐 챗GPT한테 주는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얘 중에서 이거 어떤 게 참이야? 이렇게 했을 때딱 답이 나오는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 이론 선택에 있어서 특정 문제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 또한 충분하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바로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 가치 체계 총합이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떤 이론이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거는 어떤 합리성만 가지고 설명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어떤 엄밀한 알고리즘이 있을 거다라는 식의 그런 가정은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과학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그 속에서는 뭔가 어떤 아무도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그 편견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 작용을 해가지고 어떤 이론이 결정되는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사실 쿠는 그런 맥락에서 이미 60년대에 그런 패러다임 개념을 통해서 그 이전에 생각해왔던 그런 그 true false가 결정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신화, 이런 걸 깨뜨렸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호르비치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 선택되느냐? 이것을 사실 그건 사후적으로만 설명 가능. 나중에 이제 제가 과학 지식사회학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과학 이론이 그런 아주 엄밀한 천재들에 의한 정말 위인들에 의해서 엄밀하게 그 이런 트루 폴스에 의한 논리적인 질서 정연하고 논리적인 어떤 판단과 기각 그 수용 이런 어떤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기술 사회학은 우리가 얘기할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보통 지금 쓰고 있는 기술이 가장 효율적인 기술일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술사회학자들은 전혀 아닌 그 효율성이라는 것 역시 사회적으로 구성된 거지. 거기에는 무수한 이해관계와 그런 많은 것들 사이에서의 어떤 컴피티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엄밀한 알고리즘 같은 거 없다. 합리성이라는 게 그렇게 몇 가지 기준들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자, 그럼 이두 가지 이론이 나왔는데, 프로슈턴 이론하고 산소에 의거한, 산소를 기반으로 한 연소 이론, 어떤 것이 더 참이야? 이런 거 했을 때, 짠! 하고 갑자기 정답!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건 없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이론 선택과 합리성과의 문제를 볼 때, 이건 결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라는. 그래서, 이제 그 쿤의 과학관을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이 과학이라는 것은 패러다임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뭐 반복이지만. 그래서 패러다임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활동이고,
진리 추구와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푸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과학의 개념하고는 이제 좀그 결별을 했다라고, 이제 이건 함의니까, 인플리케이션이니까. 푸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볼수 있다.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지만, 진리 개념에서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사실 이제 없다고 봐야 된다. 푸는 그거를 부정했고. 다만, 푸는 이 진리 개념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이 패러다임 내에서 어떤 그 진리라는 개념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문제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 대문자 진리가 아니라 소문자의 진리의 S, 복수성이죠. 진리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인데, 그래서 이 공약 불가능성 때문에, 이런 이 과학이라는 행위 자체가 끝없이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행위, 이런 개념은 없어지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 지금 가령 인공지능이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 아주 마치 인공지능이 모든 걸다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그렇지만, 다른 시대에서는 그런, 물론 그것이 나올 수 있는 맥락도 없지만,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게 도대체 왜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어떤 세계와 그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 그 퍼즐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 잘안 된다는 거죠. 물론 똑같은 생물학적,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생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아리스토텔레스가 뉴턴과 마주 앉아서 토론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이런 복수성을 일단 인정한다. 합리성도 마찬가지라고. 물론, 해킹은 쿤이 합리주의자다라고 얘기했고, 저도 쿤은 분명히 합리주의자라고 보는데, 그 합리성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 합리성이 재규정된다. 그래서 그 합리성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합리성 개념도 끝없이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리적이라고 보느냐. 합리성의 기준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요소들을 뽑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배열되느냐, 컨스텔레이션이죠. 어떻게 배열되고 그것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느냐 같은 거는 계속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시되는가의 레파토리가 계속 바뀌는 거죠. 합리성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근대 과학혁명을 통해서 나온 가장 중요한 합리성 개념이 계산 가능한 합리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량화. 이 모든 것을 다 양으로 바꿔서 계산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큰 정량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유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 합리성 역시 여러 개의 복수의 합리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쿤이 이제 제기했던 이 과학혁명의 구조는 물론 아주 이 패러다임이나 이런 개념들은 분과 학문들로 구체적으로 이제 제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무엇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더 유비를 통해서 확산시켜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임플리케이션을 줄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찰이나 이론하고 무관한 그런 절대적인 데이터나 에비던스 이런 건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관찰의 이론의 전성 명제라든가 또는 이제 증거에 의한 이론의 과소 결정, 언더 디터미네이션 명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객관적 자연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그런 맥락에서 볼때 쿤의 과학관이 이제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과학학이라는 게 대두되는, 과학학이라는 말은 이제 science of science인데, 이게 이제 제가 공부하는 그 과학기술학, STS라고 보통 불리는 부분.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과학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저기 뭡니까? 주로 과학 지식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로 이제 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과학 기술까지가 들어왔어요. 과학 기술학, 그러니까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에서 STS로 이제 명칭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사실 쿤이 가장 크게 제가 처음에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쿤의 그 기여는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안 해킹도 그렇고 뭐 쉐이핀도 그렇고 사실 쿤이 그 과학 철학이나 과학사에서 제자들을 키워내는데 거의 실패했다. 이제 표현을 많이 쓰고 뭐 스승과 제자 개념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주로 이제 제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전부 쿤을 비판하고 나왔기 때문에 쿤이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가장 크게 혜택을 본 분야는 과학사, 역사나 철학이 아니라 사회학, 특히 이제 과학학, 과학기술학, 제가 공부한 과학기술 사회학 같은 분야가 제일 그래서 사실 쿤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분야도 이 과학기술 사회학이나 과학기술학 분야에서 쿤이 많이 강조됩니다. 정작 과학 철학이나 이런 영역에서는 그렇게 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뭐 가령 국내 같은 경우에 쿤을 주제로 해서 쿤으로 나온 과학 철학 논문들 숫자가 그렇게 몇개 되지 않을 정도 그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과학 기술학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이 인식론적 상대주의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특히 이건 방법적 도구입니다.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다 상대화시킨다는 건 불가능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인식론의 측면에서 적용을 시킨 경우에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기존의 권위, 그다음에 그 과학이 가졌던 어떤 그 인식론적인 뭐라고 그럴까 예외주의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데 아주 좋은 좀 무기가 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과학 지식 사회학이 이제 대두를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소셜로지 오브 사이언티픽 날리지 과학 지식에 대한 사회학 이걸 이제 줄여서 SSK라고 부르는데 이 과학 지식 사회학이 대두하게 된 것이 70년대 후반입니다. 얼마 안 됐죠 역사가. 70년대 후반이면 뭐 제가 대학 다니던 때인데, 그러니까 정말 이 젊은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철학이나 과학사에 비하면 과학사회학은 아주 신생학문이라고 할수 있죠. 물론 지금은 이제 벌써 한 50년이 다 돼가지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데이비드 블루어 같은 학자가 이제 이 과학 지식 사회학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든버러 대학에 주로 있었던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에든버러 학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코로나 직전에 스코틀랜드에 일부러 영국에 출장 갔다가 스코틀랜드에 가서 에든버러 대학을 일부러 갔어요. 그래서 야, 여기가 우리 성지인데 그래도 여기서 우리 사진이라도 한방 찍어야 되지 않겠냐 갔는데 여기는 캠퍼스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어디가 어딘지 그래서 그나마 도서관이게도 제일 좀그 앞에서 사진 몇장 찍고 왔는데 하여튼 이 에딘버러 학파가 그 당시 과학 지식 사회의 어떤 태도 역할을 했습니다. 76년 아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학 지식을 사회학적 연구 대상으로 삼았어요. 자기들을 스트롱 프로그램이라고 불렀어요. 스트롱하다. 이거는 이제 물론 사회학이나 이론에서 스트롱하고 위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한 주장을 하는 쪽이 물론 스트롱 학파, 스트롱 프로그램, 그리고 그보다 약한 부분이 이제 위크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스트롱하다고 얘기한 까닭은 그전까지는 과학 지식이라는 것을 사회학적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건 상상을 못 했거든요. 엄청나게 그때로서는 파격적인. 왜? 바로 그 예외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사회학이라는 게그 전에 있었죠. 마나임이라든가 뭐 이런 학자들이 지식사회학이라 해서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했을 때 과학 지식은 다 예외로 삼았어요.
나머지 지식. 그러니까 뭐, 인문학이라든가 사회과학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지식들, 예술 이런 것들은 다 가령 뭐 아놀드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이런 것들이 그런 제가 대학 다닐 때 창비회사에서 번역이 돼 나와서 아주 정말 열심히 홀딱 빠져가지고 보던 그런 책들이 처음 봤죠 그런 걸. 아, 이 예술 사조가 이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야. 사진기의 발명으로 사실주의가 쇠퇴되고 인상주의 같은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 설명 얼마나 신선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했지만 정작 과학 지식은 전부 다 예외. 왜? 과학 지식은 달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이 에딘버러 학파가 이 과학과 사회적 상, 지식과 사회적 상이군요. 날위지언 소셜 이미지라는 책에서 김경원 선생님이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처음 이 스트롱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을 제기하면서 이 과학 지식도 역시 사회학적 분석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명제를 막 제기하고 이 스트롱 프로그램이 하나의 퇴제로 발표가 되면서 엄청난 그때 논란에 휩싸이고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를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고 훈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제가 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과학에 대한 사회적 이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훈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바로 그것이 훈이 제기했던 이 인식론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이제 저는 그렇기 때문에 훈은 분명히 상대주의자다. 그거 저는 봅니다. 훈은 자기가 아니라고 싫어하지만 그렇지만 그 상대주의는 인식론적 상대주의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제공해 준게 바로 이 인식론적 상대주의. 그래서 이 블루어는 객관성이라는 것도 사회학적이다. 이건 이게 요즘에 페미니즘 과학사회학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이 객관성이라는 것이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그런 어떤 맥락들 속에서 주어지는 사물이다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 이건 합리성 개념도 바뀔 수 있다는 것 같은 맥락이.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여기에서는 true라고 알려진 믿음과 false라고 알려진 믿음들, 이런 것들을 다 대칭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대칭적이라는 말은 같은 비중을, 같은 지위에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틀린 이론이라고 생각되는 건 이건 완전히 처음부터 잘못된 거. false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 true는 이건 두 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걸 보는데 이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같은 원인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대칭적으로 본다라는 이게 바로 인식론적 상대주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지식 주장들 사이의 경합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사회적 구성물이다. 이게 바로 사회 구성주의죠.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은 사회 구성주의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최근에는 신유물론이다, 등등, 브루노 라투르의 주장, 이런 것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유행이 한참, 그것도 아직 한참 지났죠. 70년대에 나온 거니까.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70년대 지식사회학이 가졌던 파괴력이 엄청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과학 지식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데 아주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과학 지식이 그냥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무언가에서 저절로 판가름이 나는 그런 건 없다. 그런 알고리즘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다가 대입시키면은 아 이건 트루고 이건 false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다 경합으로 보는 거예요. 서로 컴피티션을 하는 거죠. 서로 자기가 지식의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아 맞아 내가 맞아라는. 그런 주장들이 서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가 그중에 어떤 것 하나가 트루로 간주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이제 그것이 하나의 지식으로서
지식 주장이 아니라 지식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사회적인 맥락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사회 구성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훈에게 많은 걸 빚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제가 강조했던 과학자 공동체 같은 과학자 사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그 이전에 개인들의 어떤 천재들의 또는 뭐 그런 그 논리적인 어떤 그 자기 발전 과정에서 과학을 보려고 했던 이런 것과는 다른 그런 출발점을 가능하게 해줬던 부분이 또한 훈에게서 비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 구성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적인 요인이 이 이론의 형성에 어떤 이론이 참으로 간주되고 어떤 이론이 거짓으로 간주되는가에 이 과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세계, 소셜 월드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과학사회학이나 과학기술학은 이런 시메트리, 대칭성 개념이 계속 확장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사이의 대칭성. 그게 바로 공학 불감성. 패러다임과 패러다임은 대칭적으로 보는, 시메트릭하게 보는. 그래서 이런 대칭성 개념의 확장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 스트롱 프로그램의 대칭성 여기서 보면 이제 그 SSK의 해석적 유연성인데 해석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그 과학적인 사실, 팩트를 가지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석이 그냥 아니 그러니까 팩트 사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서로 경합을 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해석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이 판가름 나는 것은 바로 사회적인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많은 과학 이론들이 탄생하는 과정도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과학 지식 사회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뭐 우리는 뭐 뉴턴, 아인슈타인 뭐 이런 식의 과정들이 그냥 매끄럽게 그 이어져 나온 어떤 그런 그 과정으로 하나의 이론이 다른 이론을 자연스럽게 대체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그런 어떤 그 갈등, 그다음에 그런 지식 주장들 사이의 경합, 컴피티션이 막 벌어지고 그런 속에서 결국 어떤 하나의 이론들이 이겨서 승자의 지위를 확보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알려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면 트루라고 알려진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트루라고 알려진 믿음이 있고 폴스라고 알려진 믿음이 있다. 다 믿음 체계, 신념 체계로 보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 이거는 쿤이 얘기했죠. 어코모데이티드. 우리가 그 신념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 커미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 진리라고 받아들여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나하나 다시 재구성해 나가려면 어떻게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미 다 정리가 된 그런 상황에서 과학자들은 그것을 적용해서 하나의 사례로 여기저기 적용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과학 이론들 역시 전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산물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그이 엄청난 그런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이 특히 양자역학에 들어가게 되면 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전자와 뭐 소립자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쿼크까지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또는 아주 이제 나중에 기술사회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이 어떻게 하나의 표준으로서 이 기술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뭐 가령 기술 표준을 둘러싸고 엄청난 경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그이 ICT 쪽에서 뭐 휴대폰의 기술을 표준을 어떻게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요즘 같으면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뭐 소자들을 누가 그것을 그 인정받느냐 이런 것을 둘러싼 엄청난
로비와 엄청난 그이 경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회적 구성으로서 설명을 할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최근에 와서는 이런 사회 구성주의가 많은 비판을 받고 너무 사회적인 요인을 또 강조한다고 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ANT, 액터 네트워크 시어리라 여기 나오죠. 이 ANT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 사회뿐 아니라 물질 세계, 그 비인간 행위자들까지도 이제 포함을 시켜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게 요즘은 아주 거의 그 주류를 이루다시피 하는 그런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쿤이 그런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제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도 쿤이 그런 길을 닦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식론적 무기로서 이런 인식론적 상대주의는 아주 강력한 도구,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이렇게 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랙박스 오프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과학지식 사회학에서 나온 또 아주 흥미로운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요. 라투르, 브루노 라투르 뭐몇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아까운 철학자죠. 그 사이언스 인 액션이라고 하는 주저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도 이 라투르 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 번 왔었고요. 근데 뭐 워낙 라투르가 이제 그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저작을 많이 남겨서 이해하기가 지금 쉽지는 않지만, 일단 이 사람은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완전히 레디메이드된 어떤 그런 게 아니다. 이걸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건 제가 학생들한테 학부 수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레디메이드하고 이제 사이언스 인더 메이킹 두 개를 대비해서 과학은 실제로 끝없이 만들어지는 거야.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순간도. 그래서 이제 그이 사이언스 인 액션이라는 책이 바로 그 얘기를 이제 해주는 그런 책인데, 그 과정을 열어젖히는 게 블랙박스 오프닝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보통은 이 과학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 인더 메이킹에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비행기의 블랙박스하고 유비적으로 많이 같이 쓰입니다. 비행기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거다 아시죠? 근데 사실 비행기 블랙박스는 검지는 않죠. 오렌지색이라고 써요. 그잘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블랙박스는 잘안 열립니다. 평상시에 잘 운행이 될 때는 블랙박스를 열 필요가 없죠. 근데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면 그때 열리죠. 이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정상 과학이 잘 돌아가고 그게 뭐그할 때에는 그게 잘안 열려요. 왜?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 당연시하고 거기에 동화되어 있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학자들도 그걸 굳이 오프닝 하려고 안 합니다. 계속 아이 우리한테 투자만 많이 해줘. 그다음에 우리 건드리지 말고 우리 자율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항상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좋은 성과물이 많이 나오고 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이 과학이 이제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20세기 이후에 들어와서 이제 수많은 문제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기후 문제다. 환경 문제다, 또는 여러 가지 기술 사고, 기술 위험, 불확실성, 뭐 이런 온갖 문제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그이 과학이라는 과정이 그이 어떻게 저기서 진행되는가에 대한 이런 이제 성찰적 관점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블랙박스 오프닝이라고 그래서 이 과정을 분석하려고 하는 시도, 그게 바로 과학 지식 사회학이 처음 시도했던. 그래서 과학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사회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수많은 사례 연구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엄청나게 많은 사례 연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떤 특수한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 게 아니다. 딱 순이한 얘기죠. 사회적, 역사적 맥락이 있다. 이거는 패러다임으로 바꾸기만 하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파악해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게 되는, 왜 우리가 지금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생명을 바라보고, 또 이런 식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왜 이렇게 기후 문제 같은 부분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지 않는가. 이런 등등이 다 그런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지식이 어떻게 true로 또는 false로 간주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사전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후적으로만 가능해요. 왜? 이것은 이런 복수의 지식 주장들, 앞에서도 얘기했죠. 이것들이 서로 경합을 벌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제 봄으로써 이 지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뉴턴의 이런 기계론적 세계관이 이렇게 탄생해.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최근에 와서는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 과정도 피터 갤리슨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철도의 발달과 이런 속에서 시간의 정확성에 대한 요구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괜히 상대성 이론을 연구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이 괜히 그 당시 특허국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그런 것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설득력 있게 해서 그책 번역돼 나왔죠. 푸앵카레의 시계와 아인슈타인의 시계인가? 피터 갤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사가이자 철학자의 아주 중요한 책이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설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부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그런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와 그다음에 어떤 세계관, 인식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을 하면서 그런 다양한 해석들 중에 어떤 해석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참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블랙박스 오프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학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도 역시 쿤에 의해서 이제 가능해질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실험실 연구를 제가 일부러 소개를 하니 그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러 실험실 연구를 얘기한 것은 여기 선생님들이 이제 인류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조금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 때 SKSK가 이제 과학지식사회학이 나오면서 그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 실험실 연구가 또 시작이 됐는데 이후에 이제 나오는 것이 어떤 이런 에스노그래피 이런 쪽에서 많은 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인류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실험실 연구, 즉 레보러토리 스타디스인데 이 라투르, 아까 얘기했던 브루노 라투르와 울과 같은 학자들이 처음에 이 실험실 연구를 시작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레보러토리 라이프, 또 컨스트럭션 오브 사이언티픽 라이프라고 해서 이 번역 돼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인덱시칼리티 같은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건 아마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지표성,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학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과학이라는 프랙티스 자체가 이것이 어떤 알고리즘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이제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과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오히려 실제적인 활동은 굉장히 메시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다 아시겠지만 메시하다라는 건뭐좀 너저분하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깔끔하지 않다 이런 뜻, 니트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자연과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실험실도 이제 구경 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선생님 과학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과외 공부 좀 받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책에 나오는 것처럼 깔끔하지 않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뭐 그렇게 뭐 세포 분열되는 게 그렇게 뭐 깔끔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책에서 보는 얘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책으로 표현할 때에는 교과서 그래서 이제 쿤이 그걸 비판하는 거죠. 교과서를 보고 과학을
과학이 그런 모습일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이런 우연성, 컨틴전시가 또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맥락, 그다음에 국소성 이런 것들이 다 좌우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걸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요소니까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서 실험실에서 도대체 뭐가 이루어지는가를 직접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마치 인류학자들이 원시 부족 사회에 들어가서 보고 또는 뭐이그 영장류학자들이 뭐 포시나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침팬지라든가 고릴라 이런 영장류 집단 안에 들어가서 직접 팔로우 하지 않습니까? 팔로우 하면서 이런 실험실 연구 이런 식의 연구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실제로 들어가서 과학자들을 그냥 관찰하는 이 블랙박스 오프닝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팩트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그 하나의 어떤 그 트루 폴스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거 들어가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운 좋게 이 라트루와 울가가 이 책을 쓰면서 실제로 관찰했던 이걸 이제 참여 관찰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시면 Participatory Observation이라고 하죠. 참여 관찰이라는 게 이제 인류학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과학에서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잖아요. 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이제 그거를 버리고 직접 들어가서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새로운 어떤 접근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솔크 연구소라고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이게 이제 생물학 쪽의 연구소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과학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토론하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팩트를 사실을 컨스트럭팅 하는가의 과정을 직접 관찰하는 거예요. 운 좋게도 이거 운이 따라야 돼요, 이것도. 이 정황적 우연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식의 연구도 이 정황적 우연성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관찰했던 과정이 나중에 노벨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이건 정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건데 Laboratory Studies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실험실에서 하던 연구가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연구도 더그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토론하고 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태시트하게 이루어지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뭐 무엇을 트루라고 받아들이냐 또는 어떤 것을 실험의 성공이나 실패로 어떻게 간주하느냐 이런 등등의 과정을 쭉 보면서 연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 과정은 이제 그동안에는 그냥 블랙박스화 시켰던 과학은 뭐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거지 뭐 그렇고 치지 뭐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험을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팩트가 만들어지고 이론이 어떻게 탄생하는가 이 과정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는 게 바로 과학지식사회학과 실험실 연구 같은 이런 흐름들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 실험실 연구가 상당히 블랙박스 오프닝의 형태로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민속 방법론 참여 관찰 이런 것들을 좀 일상적인 이런 과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의 연구에서는 라이팅 기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대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또그 수많은 과학 기기들 역시 그런 기입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액터 네트워크 시어리로 발견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게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게 TRF라고 하는 연구죠. 호르몬의 일종인데 그래서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이 데이터가 어떻게 발견되는가, 데이터 발견이 어떻게 인정되는가, 그다음에 데이터와 백그라운드 에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다른 집단도 또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단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는가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그 배경 잡음, 노이즈 어떻게 구별하는 기준을 어떻게 서로 타협을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 과정을 전부 다 지켜보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라투르와 불가는 이런 최종 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이 TRF라는 존재가 아직 없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협상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 TRF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제 비로소 존재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입이라고 하는 행위, 라이팅, 인간이 수행하는 라이팅과 기계장치, 특히 실험기기들에서 나오는 이 기입이라고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의 결합으로서 이제 어떤 그 과학이라고 하는 행위를 이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기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뭐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죠.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런 첨단 기기들의 도움이 없이는 과학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 철학에서 이런 기기들에 대한 그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뉴로사이언스 쪽을 조금 연구하시는 분들 만나서 볼때 그런 기기들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더라. 특히 그 fMRI 같은 그런 기기들은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호르몬, 헤모글로빈의 변화를 과정을 통해서 가시화, 비주얼라이즈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이제 새로운 영역들을 많이 열어주고 거기에 대한 또 해석들이 굉장히 분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그이 지식사회학이나 그 이후에 사회 구성주의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그걸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어떤 하나의 단초를 마련해 준게 토마스 쿤의 연구였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네,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 한번 이건 그냥 우화니까. 근데 이거를 사실 제가 썼던 이 책에 이 청소년용으로 썼더니 보이나? 이책 지금 그 절판됐습니다. 근데 이 책의 맨 뒤에 에필로그로 썼던 건데 이 에필로그가 여러 가지 주는 함의가 있어서 사실 이거를 제가 옛날에 과학철학회에서 한번 무슨 발표를 하러 갔는데 과학철학회에서 가서 제가 얘기하다 이제 농담 삼아 이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쪽썩 좋은 비유는 아닌갑다. 근데 저는 상당히 이게 가지는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시면 우아할 거예요. 이게 가로등 아래에서 뭐 열쇠를 잃어버린 사내 얘기 뭐 이런 식으로 처세 얘기나 또는 뭐 이런 그할때 많이 드는 비유 아주 어리석은 자의 행위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가로등 불빛 아래 밤에 아래에서 뭘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뭐 그게 반지라도 좋고 열쇠라도 좋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경찰관이 그 어떤 버전은 경찰관인데 저는 그냥 어떤 사람이 아주 착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아뭘 그렇게 찾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아이 사실 내가 지금 이 약혼자한테 줄 반지를 가지고 오다가 잊어버렸다. 그래서 큰일이네 그거 빨리 찾아야 돼. 나도 같이 찾아주겠다. 착한 사람이죠. 약간 오지랖이었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같이 찾아주려고 이제 그럼 우리 구역을 나눠서 찾읍시다. 그 잃어버린 데가 어디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 건너편 길저 건너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껌껌한데 거기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런데 왜 거기서 안 찾고 여기서 찾았어? 그랬더니 이 반지 잃어버린 사람이 진짜 딱하다는 투로 쳐다보면서 아 거기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여기가 유일하게 보이는 데니까 여기서 찾는 거죠. 이랬다는 거기서 끝입니다. 이게 저는 여러 가지로 함의를 하는 게 많다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게 쿤이 얘기했던 패러다임, 과학이라고 하는 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과학이 모든 중요한 문제를 다 자기 과제로 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을 패러다임의 어떤 퍼즐로 삼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패러다임이나 퍼즐풀이가 어떤 성격을 잘 보여주는 그런 유비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잊어버렸다는 거를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자기가 뭘 찾고 있는지 자체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딴걸 찾아낼 수도 있죠. 의외로 자기가 찾고자 했던 어떤 다른 걸 찾고, 거기서 어떤 큰 수확을 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연성도 배제돼.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또는 오늘날 테크노 사이언스의 상황. 저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참,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정말 우리에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필요한 건가? 지금 인공지능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이렇게 하면서 과연 우리가 그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이런 걸 생각할 때, 우화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결코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그 패러다임 그러면 가장 합리적이고, 또는 가장 어떤, 뭔가 가장 필요한 것, 뭐 중요한 어떤, 이런 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과 무관할 수 있다.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패러다임이 어떻게 성립되고 그것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커미티드 되는 거죠. 완전히 커미티드 돼가지고 거기에 막 빠져서 막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많은 사태들,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그 일희일비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현상으로 지금 간주되고 있는 것 자체만도 저는 굉장히 자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요소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우리들의 이제, 그런 성찰적 관점을, 정말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그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일깨우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는데, 이런 쿤의 개념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선생님, 오늘 되게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앞부분을 죄송합니다. 좀 늦게 와가지고 앞부분을 잘못 들어서. 근데 뒤에 브루노 라투르 얘기하실 때, 전에 인문세에서 라투르 취급설명서라는 책을 강독을 할때그 라투르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오늘 선생님이 말씀해주시고 그 울과와 그 실험실 생활 그런 얘기 해주셔서 그런 내용이 나와서 아, 뭔가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엄청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성, 뭐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니까, 철학자들이 말하는 역사성? 뭐 이런 것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역사성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시대에 이제 쿤에 의하면 이제 그 어떤 어느 한 시기라고 정의가 나오잖아요. 어느 한 시기에 그 과학자 사회, 사이언티 커뮤니티죠.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체계의 총합이라고 이제 이게 쉐어드 익셈플. 그래서 그이 커뮤니티 이 얘기가 나올 때 먼저 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매우 이제 중요하게 그 쿤은 역사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역사성이야말로 그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과학사, 과학철학 이런 부분이 뗄래야 뗄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는 게다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이게 어쨌든 역사성 시간성을 가지는 거니까 그러면 한 시대에 여러 가지 패러다임 이렇게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한 시대에는 하나의 패러다임 이렇게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쿠는 쿠니 보는 패러다임 개념은 굉장히 좁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여기 보면 한 100명, 이 100명. 그러니까 그 학계에 이제 뭐 이론 물리학도 화학 중에서도 무슨 화학 이런 분야에 이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은 이제 그 쿠니 볼 때의 그 과학자 사회에서는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배를 하면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여기저기다 막그 적용을 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얼마나 문제 풀이를 잘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말하자면 학자로서 성공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그 성공 잘 문제 풀이를 잘 하는 훌륭한 뛰어난 과학자가 바로 문제 풀이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의 개념에서는 그런 패러다임들이 여러 개가 항상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죠. 그런 것이 지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이 패러다임이 흔들리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패러다임들이 나오게 되죠. 그들이 서로 경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승자가 말하자면 그게 이제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정립이 되고 그러면 그런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과학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말하자면 과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든지 그래서 종교적 개종과 유사하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만큼 강력한 것으로 쿠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쿠는 과학이라는 행위가 그렇게 어떤 혁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그냥 굉장히 도그마틱한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래서 잘 변하지 않는,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게 노멀 사이언스라고 이름 붙인 것은, 그 패러다임을 토대로 해서 막 왕성하게 발전이 이루어지고 수행하는 과학 활동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흔히 과학이라고 한다. 이게 노멀 사이언스. 노멀이라는 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게 그냥 과학이야.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게 그런 거야. 그런데 혁명이라는 건 그게 흔들려서 이제 그 푼의 개념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 패러다임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그 시기가 말하자면 그 패러다임의 역사라고 할수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서구에서 거의 수천 년 동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혁명에 대하여 이게 나오면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과정도 수백 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다. 거기에 비하면 최근에 이루어진 이 상대성 이론의 양자역학은 불과 지금 100여 년? 그렇죠? 그죠? 아니야, 200년 됐나? 모르겠다. 하여튼 20세기 초에 상대성 이론이 수립됐으니까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지금 모르죠. 상대성 이론과 그다음에 양자역학이 이제 20세기 초니까 지금 한 100년 좀 지났다고 볼수 있겠죠. 아닌가? 200년인가? 갑자기 막 헷갈리지. 그럼 지금은 그렇게 양자역학의 패러다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푼의 개념에 의하면, 물론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지만, 일단 지금 우리는 양자역학의 세계에 살고 있죠. 지금은 전부 양자적 해석이죠. 양자화학,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뉴턴 역학이 워낙 힘이 강하니까, 17세기에. 그게 이제 화학도 물리화학. 그러니까 즉, 뉴턴 역학을 화학에 적용시키는 거. 생물학도 뭐 이런 식으로, 기계적 생물학, 이런 식으로 막 그게 주된 형태를 이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양자 혁명이 이루어지니까 양자 역학이 다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자 생물학이 처음 탄생하는 과정에서도 양자 역학을 했던 물리학자들이 대거 생물학으로 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초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양자역학이 아직까지도 말하자면 도미넌트한 이론이라고 할수 있겠죠. 지배적인 이론이라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이론이 아직 안 나오고 있죠. 뭐 가령 지금 스트링 시어리가 가장 끈 이론, 물리학에서는 끈 이론, 뭐 슈퍼 스트링, 촉끈 이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그 설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양자역학의 세계라고 볼수 있겠죠. 하산해야 돼, 하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일어나진 않지만 그 패러다임으로 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탈 사례들이 자꾸만 등장을 하게 되면 그 일탈 사례들이 자꾸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처음에는 일탈 사례를 제기한 또는 그런 사례 자체가 무시되거나 간과되고 또 대개 그런 걸 제기하는 사람은 소장학자들이거나 또는 대학원생이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잘못하면 이제 완전히 괘씸죄 걸리거나, 뭐, 팽당하거나, 뭐, 이러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그죠? 자꾸 이제 이게 쌓이다 보면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혁명의 구조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훈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바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의 과정을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어떤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도 그 기존의 패러다임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라. 그 사람들은 이제 절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뭐 저거하고 똑같아요. 뭐, 정치에서 이제 보면은 뭐, 어떤 뭐 비리 혐의가 나왔다 그러면 전부 다 처음에 부정하잖아요. 그다음에 잠수 타기. 그다음에 뭐, 외국으로 도망가기.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들이대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갑자기 또 읍소 모드로 바뀌잖아요.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결정적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갖다 들이대기 전까지는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게 이제 라카토스가 얘기했던 리서치 프로그램에서 코어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호하려고 보조과수를 계속 바꾼다 이런 얘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또는 그 패러다임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적인 부분을 어떻게든지 옹호하려고 계속 보조과수를 바꾸면서 조금씩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원래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던 게 아니고, 요런 거였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요새도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제일 높으신 분이 뭐, 처음에 뭐, 매매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해석들이 나오면, 아, 원래 그런 거였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조금씩 바꿔나가려고, 이거 처음에 이론하고 바뀌는 거지, 주장하고. 왜? 보조과설이 바뀌면서 비판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조금씩 트는 거죠. 이렇게 되는 식으로 해서, 그러다가, 결국은 그게 이제, 그걸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제가 설명드릴 때, 천동설이 이제 그런 거였다. 그래서 천동설이 처음에, 태양이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 맞는 많은 사례들이 나오니까 거기서 다양한 보조가설이 등장했다. 주전원과 종원 같은 개념도 나오고 하면서 그 핵심에 해당되는 그 지구를 중심에 놓는 부분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다양한 그 사례들을 그 방어하기 위해서 변칙 사례를 설명해내기 위해서 다양한 보조가설들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부분이 이제 그 깨지게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태양 중심설, 아니 이제 지구 중심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그때의 세계관이고 그것은 그 당시 기독교의 그 우주관하고 같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지배계급이 모두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들의 지위와 직결돼요. 즉 자기들의 기존 질서와 그다음에 이해관계와 이런 모든 게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걸 버린다는 것은 그거는 엄청난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아주 작은 분야에서 뭐 어떤 그 물리학이든 어떤 분야에서 그 주된 주장을 했던 사람이 그걸 포기하겠냐는 거죠. 절대 포기 안 한다는 거죠. 그 주장을 했던 학자와 그 주위에 뭐 제자들 뭐 등등으로 이루어진 그 학파가 끝까지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또 보조가설을 만들고, 플러시턴 이론도 마찬가지였다 그랬죠. 플러시턴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일탈 사례가 등장하니까, 플러시턴 개념을 막 바꿔서, 음의 플러시턴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저항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 포기될 때에는, 대개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 다 죽어서 없어져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분이 막 하는 거죠. 그만큼 쉽지 않다라고. 사실 제가 하는 공부가 과학기술학입니다. 앞에 과학사, 과학철학은 그냥 제가 어깨너머로 좀그 들여다본 거고요. 그래서 사이언스 오브 사이언스는 말 그대로 과학 자체를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과학에 대한 학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이때는 기술을 포함 안 시켰죠, 되게. 그래서 나중에 기술이 들어오면서 과학과 기술까지. 근데 뭐 사실 과학과 기술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연구의 편의상 이제 과학 지식에 대한 연구와 기술에 대한 연구는 이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영역이 좀 나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이 과학 기술학에는 크게 한 다섯 분야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과학사고요. 과학 철학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과학사회학. 제가 했던 과학사회학이거든요. 과학기술사회학.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언론이라고도 하죠. 과학 언론 또뭐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영역.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과학 정책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위 분과들이 있는데 이게 뭐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자체가 인터디스플리너리한 접근이기 때문에, 과학사, 과학 철학, 과학 사회학은 거의 공통으로 같이 공부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자기가 어떤 쪽으로 진출하느냐, 뭐 어떤 쪽으로 이제 논문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갈리는데, 요새는 다 과학 기술학 또는 과학학. 그래서 서울대도
원래 처음에 과학사 과학 철학 협동 과정이었다가 지금은 그 과학학과로 아예 바꿨죠. 고대에도 과학기술학 협동 과정으로 이제 돼 있고, 그래서 지금은 다 대세가 과학기술학으로 가장 중심적인 게그 STS 쪽으로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분야가 뭐 요새는 굉장히 이쪽이 이제 많이 그 알려져서 STS라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웬만큼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라투르라든가 이런 슈퍼스타들이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뭐 굉장히 그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그 이제 시각을 많이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재밌습니다, 이쪽 분야. 근데 공부를 할게좀 많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앞에서 그 과학사하고 과학 철학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오랫동안 했던 것은 그게 다 기본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돼야 이제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이 과학사 과학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만 이 과학 사회학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다 서로 연결돼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사실 이제 그 과학 사회학을 여기서 이제 깊이 있게 다루기에는 선생님들이 너무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과학사 과학 철학이 그래도 조금 더 기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얘기를 했던 것이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지금 워낙 많은 그 책들이 나와 있고 개설서들이 많이 나와 있고, 아까 라투르에 관심이 있다고 어떤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라투르는 뭐 지금 지금 그분은 이제 주로 그 아까 얘기했던 요새는 신유물론이라 그래서 인간 그동안 사회학이 너무 인간 중심주의로 빠져서 물질성 머티리얼리티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결합해서 이제 비인간 행위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지금 저하고 친한 김한석 교수님이라고 지금 국민대 사회학과에서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지금 여기 라투르 전도사로 지금 엄청나게 활동을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주 뭐 굉장히 열심히 지금도 나이가 벌써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라투르 에 대한 책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저는 사실 뭐 라투르에 대해서는 뭐 아주 조금밖에 모릅니다만 번역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근데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강의를 할때 학부에서 과학사회학 강의를 할때 학생들이 제일 기억에 남아 하는 게그 ANT 행위자 연결망이든 그래서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의 그이 이제 어를 동일하게 어떤 행위자로 놓고 분석하는 그런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나중에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쿤하고 이 라투르와 이 ANT가 정말 신선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뭐 하여튼 나중에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김한석 선생님한테도 한번 강의를 직접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그쪽 분야가 굉장히 이제 특히 최근에 기후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류세 등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어떤 해석에서 좀 굉장히 어떤 실천적인 힘까지를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과학기술학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이제 저는 늦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이걸 보면서 이제 굉장히 그 세상을 보는 새로운 어떤 그 시야를 좀 얻었다고 할까요? 그럴 수 있는 그랬던 분야이죠.
선생님 말씀 먼저. 네, 그 저기 코로나 때그 우리나라는 굉장히 막그 분위기가 얼어 있는데 유럽 같은 데서는 뭐 과학을 반대한다 막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그 격리 상황에서도 막 시위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거를 보면서 진짜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나라는 선진국이다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 했거든요. 혼자 했고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그 AI로 희귀병을 찾겠다고 그러면서 뭐 교수들하고 뭐 이렇게 뭐 산학 협동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걸 보면서 아니 뭐 희귀병을 찾는 것도 좋지만은 뭐 싸고 뭐 효용 가치가 높은 뭐 생활 교육 뭐 음식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투자하면은 더 넓은 그런 효용성을 찾을 텐데 막 희귀병을 찾겠다고 AI를 막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과학주의가 굉장히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뭐 그런 거 하고 이렇게 경쟁할 만한 그런 어떤 흐름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뭐그뭐 민주화 운동하고 이럴 때는 그때는 뭐 사회단체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대안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요새는 오히려 더 그런 논의들이 더 없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런 과학주의를 우리나라의 좀 심한 과학주의를 이렇게 대체할 만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선생님. 어, 굉장히 어려운 질문.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는 과학을 신념 체계다, 뭐 설명 체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과학 사회학을 한 사람이라서 사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과학이 뭐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도미넌트한 지배적인 설명 체계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까 코로나 얘기하셨는데 사실 코로나가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지금 벌써 다 잊혀졌죠. 벌써 언제 그랬냐 싶어 이제 지금 뭐그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 그게 주는 함의가 굉장히 커요. 특히 인간이 그동안 얼마나 이제 오만했는가 이런 것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올스톱을 몇년 동안 올스톱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사실 그게 해결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또그 과정에서 우리가 대응했던 것들을 어떻게 볼수 있나 이거 굉장히 난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직후에 대학원에서 코로나 가지고 이제 학생들하고 좀 이거는 뭐 강의로 만들 수는 없고 나중에 이제 라운드 테이블 식으로 이제 토론해서 각자 영역에서 생각하는 걸 이렇게 좀 얘기하고는 그런 정도로라도 좀 다뤄보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 그 백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 이제 저는 그때 백신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좀 붙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백신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종의 그 문제풀이죠. 퍼즐 솔빙이죠. 거기서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강한 신념을 막 일으킨 거죠. 격리를 시키고 백신을 뭐 하고. 근데 그때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그뭐 어디였던가, 노르웨이인가 스웨덴인가 뭐 이런 데서는 그런 거 대신에 그 사람들이 그냥 자연 면역을 갖추게 하는 게 낫다. 뭐 이게 굉장히 논쟁이 처음에 나오다가 다 결국 백신 패러다임에 항복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 그 이후에 그 백신 제조를 맡았던 그런 몇몇 다국적 제약회사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그 의료계가 굉장히 또 재편되는 양상을 또 가져오면서 사실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런 분석이 제대로 잘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쿤이 사실 이 패러다임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적적으로 저는 쿤을 해석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신념 체계라는 거예요. 빌리프 시스템. 우리가 무엇이 옳다라고 믿는 거죠. 근데 다른 신념 체계도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그 다른 신념 체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고, 그게 이제 과학주의다라고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뭐 서양 같은 경우에 비하면 거기는 과학의 발상지니까 그동안에 그걸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그런 쟁점들도 많이 있었고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많이 논의하고 뭐 그런 역사성이 있었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없고 우리는 이제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짜 못 살았으니까 과학만이 살 길이다라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강한 이데올로기로 작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과학주의가 이제 매우 강하고 제가 옛날에 썼던 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주의는 국가주의하고 결합을 굉장히 강하게 해서 더 강고하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황우석 사태였죠. 그래서 저는 직접 황우석 사태에 이제 그참 가담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가 얼마나 강고했는가를 이제 아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죠. 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훈이 중요한 까닭은 바로 그런 겁니다. 과학이라는 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까 얘기했던 레디메이드 레디메이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만들어져서 그냥 진리로서 그냥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패러다임, 공약 불가능성 같은 개념. 과학이 진리와 무관하다. 이런 개념들이 과감하게 제기되면서, 우리가, 이게 과학, 그동안 우리가 아주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됐는데 그게 아니네. 결국은 뉴턴의 역학 체계도 결국은 그 당시 어떤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요구가 부응하면서 이 기계론적 세계관이 마술적 세계관을 누르고 거기서 그 승리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우리는 마술 그런 완전히 무슨 그 신비주의와 그런 걸로 그냥 간주해버리지만 한때는 그 마술적 세계관이 이 사람들의 form of life를 지배했던 그런 세계가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게 바로, 그래서 뭐, 저는 지금의 과학이 뭐, 이게 정말 완전히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저는 실제론자고, 저도 합리론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합리성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는가. 지금 이런 AI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AI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는가. 간주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트루라고 알려진 믿음. 트루라고 간주된, 폴스라고 알려진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폐기된 이론들이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폐기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폐기됐기 때문에 잘못된, 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이전에 사실 플로시스턴 이론으로도 연소라고 하는 것을 거의 다 설명했단 말이죠. 그 설명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됐어요. 과학에서 표준적인 이론이었어요. 그러다 그게, 그렇다면 앞으로 먼 훗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양자역학이 이제 무너졌다. 그랬을 때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시대 사람들은, 아유, 그 바보였나? 그걸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였어. 그래. 이렇게, 그게 신화죠. 그러니까 현재, 과거의 어떤 우리가 이제 지나간, 그런 패러다임과 그런 이론들을 신화라고 부른다 치자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과학 또는 진리라는 것도 결국은 언젠가는 신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론이 200년 이상 특히 현대에 와서는 200년 이상 지속되면 불가능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우리가 지금 아주 그 진리라고 여기고 있는 많은 이론이나 과학 이론이나 또는 기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의 신념 체계 내지는 이 세계를 설명하는 설명 체계라고 이제 보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주의라는 것도 역시 하나의 그런 신념이죠. 과학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강할 수밖에 없던 역사적 맥락이 있다. 역사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거기에 자꾸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하나만 해도 우리는 옛날에
마스크라는 걸 가지고 그 분석을 해드리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를 싫어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한국이나 대만 이런 데서 마스크 그렇게 잘 쓰고 일본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면 쟤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열심히 쓰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다는 거는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맥락, 문화적, 역사적 맥락들과 이런 것들 속에서,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그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따라야 된다라고 어떤 그런, 그걸 이제 그 저쪽에서 서구에 있는 친구들이 볼 때는, 아, 쟤들은 완전히 무슨 독재 국가야, 뭐, 아니면 뭐, 전근대적인 유교주의가 팽배한 거야. 왜 이렇게 수능을 잘해? 그러고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그 똑같은 마스크를 놓고도 그 엄청난 그런 해석의 차이들이 있다. 그걸 이제 해석적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해석이 합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자. 그랬을 때 이제 그런 해석들을 속에서 어떤 해석이 더 우위를 차지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그 어떤 트루 폴스가 이제 결정이 되는 이런 식으로 보자. 이런 게 이제 지식사회학에서 하는 과정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훨씬 더좀더그 유연하게 세계를 보는 관점이 좀 경직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진짜 그게 맞아? 그게 어떻게 팩트가 됐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이 쿤의 어떤 이런 어떤 그 공적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하세요.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돼서 시간이 이렇게 돼서 제가 따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그냥 선생님 강의 이제 이번 시즌 되게 너무 재밌게 잘 들어서 과학혁명 구조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선생님이 강의해 주신 거를 이제 보면서 아 이런 틀이 있었구나 이런 사유가 있었구나라는 걸좀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해주셨던 이제 브루노 라투르도 저희가 인문세에서 예전에 그 선배님이랑 그 우리는 결코 근대인인 적이 없다라는 책을 이제 읽었는데 그것도 읽으면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 건지 되게 되게 극한 책이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딱 꽂혔던 게 이제 ANT 얘기랑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계속 연류대다라는 말을 계속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라투르가 연류대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하나 연류되는 걸 방법으로 계속해서 아, 근데 그렇게 몰랐다가 그때 또 선생님께서 아까 지금 라투르 주의자가 상당히 꽤 많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다른 데서 그 아침 방송에 그 겸손한 목격자라는 게 있는데 이분들이 뭐 이제 철학 뭐 경락사 뭐 철학자 뭐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라투르 방식으로 글을 쓴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다 연루되는 방식으로 글을 썼는데 그게 좀 많이 와닿아서 아, 그 라투르는 좀 어렵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풀어쓸 수 있는 거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어서 예, 상당히 이제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어떻게 보면 과학의 하나의 그 패러다임이긴 한데 그 큰, 아, 그 푸니 말하는 그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계속 쌓이면서 그 저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진보 얘기를 할때 이제 보수, 그러니까 이게 튼튼하게 쌓이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그 이제 완전히 보수다. 근데 또 다른 면에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보는 좀 앞으로 좀 나아가고 약간 희망적이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과학은 희망적이고 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세계관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한편으로는 또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진경 선생님 책그 다른 데서 또 하다가 거기서 보는 또 이제 이진경 선생님이 보는 또 진보관에 대한 것도 얘기해 줬던 게 약간의 이제 오버랩 되면서 그러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그이 진보랑 이 보수라는 이 과학에서 말하는 이 틀이 조금 선생님께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살짝 그 부분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단, 위에브 네버빈 보도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라투르의 주저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 그 번역이 좀 가치가 많아요. 그래서 네. 제가, 뭐지, 신도라의 뭐,
뭐 하는 그 책에, 그게 번역이 잘 됐어요. 판도라의 뭐더라? 그 책이 그 제일 많이 추천을 해주는 책, 저도 학생들한테. 근데 이제 라투르 책이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이언스 인 액션도 번역이 돼 있긴 한데, 이걸 제가 번역서를 안 얘기한 것이, 그것도 번역이 좀 그렇게,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하여튼 라투르의 그, 위에브 네버빈 모더는 굉장히 뛰어난 책이고, 거기서 이제 그 말하자면, 지금 그, 이, 근대주의 어떤 문제점을 잘 지적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책이다. 그래서 아마 그 라트루가 그 인기가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2차 그 저술로 많이 또 나오고 해서 훨씬 해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읽기가 편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사실 그 아까 제가 대칭성이 확장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죠? 그래서 이제 그이 ANT로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그 훨씬 더이 레디컬해지는 급진적 또는 일반적 대칭성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쿤보다 훨씬 더 폭넓은 영역으로 이제 더 인식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돼서 좀 어렵긴 하겠지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보 보수 이런 말씀을 이제 아까 좀 해주셨는데 그거는 요즘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적 측면에서의 진보 보수는 이제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이 과학이라는 활동 자체를 보통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활동, 굉장히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으로 보통 많이 묘사를 하는데 쿠는 그렇지 않다고 봤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쿠는 그런 거 아니다. 그다음에 그이어이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도그마틱한 개념이다라는 거죠. 계속 강조했는데 쿠도 그걸 얘기하려고 했고. 그렇게 도그마틱하고 보수적이라는 게 이제 튼튼하게 잘안 바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수적.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튼튼하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과학 활동이 아주 그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굳건한 안정적인 토대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수적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잘안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훈이 그것을 노멀 사이언스의 특징이라고 본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튼튼한 틀이 있어서 아주 그 안정적으로 과학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야말로 과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 다른 분야와 달리, 그러니까 뭐 인문학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그렇게 그 확실한 토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안정적인 그 지식 생산이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과학은 그런 확실한 토대가 있기에 그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또는 그게 도그마틱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훈이 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잘못 이해해서 이제 했던 것이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진보라는 개념은 아까도 제가 그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얘기했지만 훈은 결코 진보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고 그 패러다임 내에서는 분명히 진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안에서 계속 그 이제 더 나은 이론, 더 나은 도구 이런 것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걸 인정을 했지만 더 나은 이론이 나올 수 있다는 인정했지만 어떤 그 과학 자체가 끝없이 진리를 향해서 진보해 나가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그런 의미에서는 전혀 과학에 대한 의미를 과학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했다고 할수 있겠죠. 굉장히 있는 그대로의 과학을 설명해서 그걸 가지고 과학이 중요하고 매우 특수한 활동이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좀 그렇게 된다고 모르겠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제가 그 한번 좀 고민을 해가지고 예, 한번 메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